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갈 준비를 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기초도 그렇고, 지난 영상이랑 많이 변한 거는 없는데, 딱 다섯 가지로 화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색조를 요즘에 잘안 해가지고. 기초도 똑같아요. 글로우 오아시스의 밀크듀 2세대 토너입니다.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인데 그 불꽃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그 근처여서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번을 발랐는데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유분기가. 그래서 저는 한세번 정도를 바르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해줍니다. 목은 피부 조직이 얇으니까 좀더 정성스럽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남으면 손에다가 흡수시켜줍니다. 세번 레이어드를 해주면요, 여기 코 옆이라든지 이렇게 각질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정돈이 돼요. 그 다음은 젤 크림 발라줄게요. 지난번이랑 똑같죠? 이로운 연구소 거고요. 시카베라 모공 타이트닝 젤 크림인데요. 이것도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모공을 메꾸듯이 발라주세요. 오늘은 비원츠 아이 세럼을 안쓸 건데요. 왜냐하면 다 썼기 때문이에요. 다 썼어요. 저는 화장품을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 비우고, 만약에 얘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를 잘라서 다 끝까지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나요? 저 너무 궁상 맞나요? 반짝반짝. 이렇게 젤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토너 삼겹 세번 레이어링을 해주고 나서 요거 크림, 젤 크림 하나 바르면 기초는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1세대 밀크듀 토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건성이신 분은 이걸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향도 진짜 좋거든요. 기초는 두 개로 끝났으니까 좀 수분을 더잘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선크림.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어성초 선크림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손등에 짜는 것까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되게 빨리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냥 급한 아침에 막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이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그래도 모르니까 밤이어도 목까지 언제나 발라주세요. 요즘에는 뭐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뭐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말을 포함해서 진한 화장보다는 그냥 맑고 투명해 보이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카인드 매직 10 글로우 크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크림은 열면 이렇게 토출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오일 세럼, 한쪽은 메이크업 베이스가 각각 따로 나와요. 열기 전에 좀 이렇게 돌돌 말고 톡톡 내려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썼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나옵니다. 근데 다 됐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뱉어내는 걸 보면, 네. 한이 정도를 짜가지고요, 좀 배합이 되게 섞어줘서 그 다음에 발라줍니다. 제가 저번에 손등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가까이서 어떻게 광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이쪽하고 베이스가 완전히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달라져요. 매끈한데 광이 나는 느낌으로 발라지거든요. 저 처음에 이거 쓰면서 우와, 엄청 감탄했어요, 진짜. 이렇게 두껍지 않게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엄청 잘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죠? 저는 건성이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보습력이 있는 제품이 좋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매끈해요. 이렇게 끈적이지도 않고 보면은 톤 보정, 잡티, 주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버가 돼요. 쓰면 쓸수록 되게 자연스럽다. 그죠? 그 다음은 이거 마지막 제품인데요. 프로웨이 청담 부스터 크림 SPF 30.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까지 다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이제 납작하잖아요. 이제 거의 이거는 한 2주 안으로 다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3시간, 4시간마다 수시로 발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짜면 요 양으로 다 바를 수 있어요. 이것도 저는 물광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베이스가 되게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 펌프만 써도 될것 같아요. 엄청 미세한 펄이 들어있어요. 제가 또펄 너무 좋아하는데 향기 좋아. 저이향 너무 좋아해요. 엄마 냄새 나는 거. 엄마 냄새가 나. 이렇게 약간 톤이 업되면서 복숭아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핑크빛으로 화사해져요. 이렇게 다르죠? 약간 노란기 완전 제거, 2차 제거. 진짜 엄청 화사해요, 이게.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러면 저는 메이크업이 끝나요. 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립밤을 바를 건데, 이거는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고요. 색깔 너무 예뻐요. 컬러는 베어 펀치. 진짜 색깔 너무 예뻐요. 케이스만큼 색깔 예쁩니다.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냥 막 계속 바르고 싶어요. 지금 화면엔 약간 더 핑크 색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 살구색에 가까운 아주 투명한 그런 예쁜 립밤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의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있다니. 속에서. 조금 봤어, 그래도. 홀리!